이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그런데 넌 내 안에 속했어. 근데 너 이상으로 어떻게 하겠어. 아, 야, 이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 너무 어려운 노래를 제가 떼했어요. 너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자, 정한영 씨 가이씨 결승 진출. 두 번째 대결, 이익선 오하영 대 윤성호 박휘순. 자, 이번 예선전 먼저 우리 아름다운 기상캐스터의 선후배입니다. 우리 이익선 씨, 오하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근데 기상캐스터인 줄로 그러니까요. 오해를 네. 많이 하시고 워낙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꼭 오늘 날씨를 물으세요. 아직도 저기 죄송한데 주말에 비 온대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직도 그러세요. 예. 워낙 셌어요. 왜냐면 기상에서도 이러고 저렇게 미인이 날씨를 알려주네 이러니까 셀 수밖에 없죠. 너무 그거 울컥먹었어요. 그래요? 1호라는 사실을. 에이, 무슨 1호가 말씀이세요? 중요한 거예요. 1호가 중요하죠. 그럼요. 예. 아니, 젊은 여성 트로트 가수 1호 장윤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맞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예, 또 저런다, 저런다. 자, 그리고 아, 이제 신세대 기상캐스터 우리 오하영 씨인데 아, 너무 귀여워서 아, 예, 아유 귀여워요. 내일은 겨울추위에 오늘 오후 서울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일요일 낮까지 비가 온 뒤에는 또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 죄송한데 오하영 씨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아직 미스인 줄 알고 네. 정중히 여쭤봤더니 제가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이휘재 씨는 비밀이 없는 남자예요. 제가 비밀 10원짜리야.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비밀은 없어 아닙니까? 룰라예요. 예, 예. 저희 남편이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저 결혼했고요. 네, 1년 넘었습니다. 이 말투가 기본 말투가 이게 있네요. 뭐합니다. 아, 네. 비가 옵니다. 네. 남편분과의 네. 사랑은 뭐 맑음이에요 항상? 아니면 뭐 아, 네. 그림? 항상 맑음입니다. 1년인데 맑음이겠죠. 아, 그쪽도 네. 항상 맑음인가요? 맑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팀 예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익선 씨하고 오하영 씨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뭐 인터뷰 해요? 해요? 아니, 아니 박희순 씨. 네. 살아있죠? 네, 살아있습니다. 그럼 대결 네, 들어가 감사합니다. 전 살아있습니다. 네. 농담. 네. 박희순 씨 사실은 네네. 외로워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여자 조건 중에. 진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안 해야지 안 해. 네, 그 별다른 조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건 네. 절대 안 된다. 네, 돌싱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윤성호 씨는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그럼 먼저 이익선 씨하고 오하영 씨부터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씨 우리 장윤정파의 왼팔이죠. 신영이 보고 있나? 이 시간에 아침에, 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나? 자.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사랑에 깃발이 떨어졌나 봐. 그 가사를 캐스터가 두 번을 아깝게 틀리신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리셨어요. 자, 두 분 다 다시 처리해 주시죠. 네. 아니, 기상캐스터 다 외워서 하신다더니 가사는 잘 못 외우시네요. 네.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오하영 씨, 아까 그 살짝 했던 이 춤은 뭡니까? 웨이브인가봐요. 아, 아니 되게 짧게 왔다 갔어요. 뭐가 이렇게 5, 6, 7, 8 자, 박희순, 윤성호 여기서 성공하면 결승입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네, 네, 최종 순간입니다.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승진호 포기하지 마. 이제 뒤로, 이제 뒤로, 이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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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5, 6, come on.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